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호주볼은 미산동과 은행동, 매화동 등 우리 시 10개 동에 걸쳐있는 축구장 600개 크기의 대규모 곡창지대입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임진 왜란과 병자 호란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농토가 황폐해져 굶주림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국가에서 바다를 막아 간척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름은 300년 전 조선시대의 국가의 재정을 담당했던 행정기관인 호주에서 따왔는데, 당시 호주 소속의 진일청이 재벙을 쌓고 바다를 막아 호주벌을 만들었습니다. 소금기 가득 머금은 간척지가 농토가 될 때까지 맨손으로 땅을 일군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생명의 땅이라 할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간척 300주년을 맞은 호주벌은 시간이 흐르고 도시가 수많은 변화를 맞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호주벌에서 생산된 친환경 시흥쌀 해토미가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 등 90여 곳에 급식용 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가꾸는 젖질인 셈입니다. 호주벌의 가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적 가치와 함께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노른 평야는 수도권의 허파로 그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원 청개구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금개구리 등 10종의 양서류와 46종의 조류, 57종의 수소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벌과 함께 인근 갯골생태공원, 연꽃 테마파크, 우람제소지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시흥시는 호주벌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호주벌 300주년 기념 슬로건 숨드레가 있습니다. 숨드레에는 호주벌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호주벌은 굶주린 백성을 살리고자 했던 숨의 정신이며, 그곳에서 생산되었던 쌀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숨이었습니다. 시흥시는 호주벌 300주년을 기념하며 호주벌에 내재된 다양한 의미의 숨을 담아, 그리고 시흥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숨드레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기념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월 대보름 단오 한가위에 진행되는 숨드레 프로그램과 연중 지속되는 사이숨 프로젝트입니다. 숨드레 프로그램은 어떻게? 네, 숨드레 프로그램은 농경문화의 순환적 세시 명절을 테마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시 명절의 풍습과 놀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축원의 숨은 지난 2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개최됐습니다. 농업의 시작을 알리고 한 해 풍년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가득 담아 기념식과 함께 달집 채우기, 18개 동과 함께하는 온라인 윷놀이 등이 진행됐습니다. 쉼의 숨은 호주벌이 푸릇하게 새 단장을 끊을 즈음인 단오에 치러졌습니다. 6월 14일 연꽃 테마파크에서 생명의 땅 호주벌 단오 풍년 기원제와 함께 나는 호주벌 가수다와 초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호주벌 골든벨 등 시민 참여도 확대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한가위를 맞아 마지막 숨인 나눔의 숨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호주벌 축제의 명맥을 이어온 매화동과 함께 볕집 랜드 등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호주벌 300주년 기념식이나 아트 플로깅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호주벌 코스를 함께 걷는 시간, 그리고 호주벌 3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통해 300년간 밥으로 쉼으로 모양을 받고 시민을 살린 호주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축원의 숨과 심의 숨, 나눔의 숨 사이사이에 진행되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바로 사이숨 프로그램입니다. 사이숨은 연중 진행됩니다. 호족볼 생태계를 생동감 있게 예술로 표현하는 활동인 호족볼 탐구생활 생생예표, 호족볼 정신인 구휼의 마음으로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돕고 어르신을 돕는 실천의 다리 숨들의 나눔 300, 시흥시 동아리와 전문 예술인이 호족볼 대상으로 융합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호족볼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동체 300%, 호족볼 공모전 등이 오는 10월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온 세대가 함께 호족볼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모깃불 콘서트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족볼의 터를 잡고 살아온 세대별 농부들과 생태 전문가가 함께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호족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호족볼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호족볼은 시민의 삶과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 호족볼의 가치를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호족볼 300주년을 맞아 시흥시가 진행하는 모든 작업은 호족볼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관단체와 지역농 전문가, 농민, 그리고 시흥시민이 함께 호족볼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는 10월 30일, 31일 양일간 호족볼의 넓은 평야에 서치러질 한가위 맞이 나눔의 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개월간 자신의 품으로 품어낸 쌀알들을 인간에게 다 내어주고 또다시 나눔을 준비하는 호족볼의 넓은 마음에 가득 안겨보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